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요령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뭘 해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아, 요즘 좀 그래. 뭐 이런 느낌 드는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내가 뭘좀 잘못하고 있나? 뭐 그러면 이제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럴 때 계속 그 기분을, 그냥 원인은 모른 채 계속 가지고 가면 일이 잘될 리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기분이 계속 안 좋으면, 나쁜 사이클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자, 좀 탈출을 해볼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 뭐 행동, 이런 걸 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안 들어가고, 내 자신에게 환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막 불만이 많아진다, 요즘. 그럴 때 본질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체크하는 몇 가지 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 설정에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할때 이제 경계적 목표를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경계적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들 모여서 이제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이 물었어요. 김대리, 올해 계획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대리의 대답이, 아, 작년에는 고객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서, 아, 진짜 너무 애먹었는데, 올해는 그 컴플레인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아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가 이제 고객 서비스 팀인데, 작년에 막그막 TV에서 두드려 맞고, 고객 컴플레인 막 이랬던 그런 나쁜 아주 그냥 그 아주 아뜩을 하는 그런 기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이로제에 제가 걸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김대리가 얘기했어요. 이걸 바로 경계적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 김대리가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러울까요? 이제 대형 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뭐 잠깐 그래 작년만큼 대형 사고는 안 터졌다 다행이다 그리고 또 불안한 거예요 사실 경계성 목표라는 걸또 다시 예로 들면 내가 작년에 고과가 안 좋았다고 쳐요 이제 막 충격적일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막 목표를 그래 고과를 뭐 C나 D만 맞지 말자. 그것만 안 맞으면 된다. 이게 경계성 목표예요. 그러면 뭐 C나 D만 안 맞는다고 굉장히 그 B를 맞았다고 해서 아주아주 기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고 마는 거지. 뭐 팀장한테 보고서 내밀어서 욕만 먹지 말자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뭐 이제 월급쟁이가 정말 이렇게 막 계속 그 월급을 타는데 계속 적자야. 그러니까 적자만 보지 말자 올해는 뭐 이렇게 세운다든지 이런 목표 이뤄봐야 별 만족도도 없이 조금 이따 다시 불안해지는 어떤 그런 목표가 바로 경계성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나 생각하셔갖고 의도적으로 향상적인 목표를 자꾸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고객 컴플레인을 작년 대비 50% 아니면 80% 감소한 수치가 목표입니다. 라든지 올해는 고과 A가 목표입니다. 뭐한 달에 내 여지까지 작년까지는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한 달에 저축 50만 원씩 반드시 하는 거, 뭐 적금 넣는 거, 100만 원짜리 적금 넣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향상적인 목표는요 스스로한테도 의욕이 막 생기게 하지만 달성하고 나서 만족감을 굉장히 주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 설정에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자두 번째. 타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심사가 막 꼬여 있잖아요. 늘 불안하고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게 꼬여 있을 이게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비비 꼬여 있으면 관계도 딴 사람과의 관계도 꼬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 이제 직장 선배가 아침에 캔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얹어놓고 지나가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거 뭐지? 이러고 딱 이제 그 선배를 쳐다보니까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편의점에서 샀더니 원 플러스 원이래?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지? 안 그래도 막 진짜 막 카페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아, 기분 좋게 킹오페인 마셔야지. 이런 유형이 있고. 또 어떤 유형은 또날뭘 시켜 먹으려고 저렇게 미리 저렇게 나를 간을 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특히 내가 지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자꾸 내가 마음이 꼬이는 것 같다 싶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습관.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태도와 행동을 왜또 저러지?
무슨 의도일까? 이런 거 해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그대로 받아들인 습관, 이제 남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베베 꼬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 저 왜 주시는 거예요? 라고 설마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우, 쟤한테는 커피도 한 잔 그냥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배가 이따 오후에 뭔가 이제 백데이터를 만들라는 그런 이제 일을 시키려고 미리 캔커피를 하나 갖다 준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만약에 그 오후에 가서 그런 거 나한테 일을 덤탱이를 씌우면, 아우, 제가 지금 팀장님 지시하신 내용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세야 우리의 마음의 근력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남을 꼬아서 생각하지 않는 거, 굉장히 마음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고요. 결국에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습관은 나를 더 잘 되게 만들어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팀장이 막 완전 짜증 내면서 나를 불러다 애매하고 하고 생트집을 잡았어요. 그런 경우에 또다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나 찍혔나? 왜 나한테만 저 난리야? 내가 만만해? 이번 인사기표한테 나 딴 데 보내는 거 아니야? 막 여기까지 막 발전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저 사람이 지금 짜증내는 거, 팀장이 짜증내는 거 나랑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났나 보다.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아, 팀장님 막 나한테 막 생짜증을 내면, 아, 팀장님 그 부분이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확인해서 갖다 주고, 뭐 짜증을 내든지 말든지 어쨌든 짜증내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이거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이겁니다. 해주고 점심시간 때쯤 해갖고 이제 막 해맑은 얼굴로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아침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셔서 뭐 시원하게 냉면이나 드시러 가실까요? 뭐 이렇게 진심으로 순수하게 그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난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게 결국에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의 기분과 나랑 관계없다는 게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이 관계를 만든다라는 걸 명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뭘까요? 일단 표정.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 얼굴 살피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뭐 애들 표정도 살피고, 뭐 부모님 표정도 살피고, 배우자 표정도 살피고, 직장 상사 표정도 살피고. 표정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말이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이 예쁘게 나올 리가 없죠.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말도 너그러워지고 톤도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말을 조심하고 의도적으로 명랑하게 얘기하면 기분을 끌어올리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 사람들한테 말 조심하자. 나 스스로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하는 거죠. 말이 예뻐지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래야 관계도 풀려요. 대표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마음이 특히 좀 산란하고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빈소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의외로 이것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떠나게 하거나 내가 비호감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어떤 프랜차이즈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본사 사장님이신데, 그 본사에 이제 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본사를 잘 해놨어요. 예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워낙 또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예민하잖아요. 사람의 어떤 말과 태도에.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장님이 지금 정신이 완전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나랑 약속이 돼 있으니까 만나서 업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전혀 지금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팅을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그 사장님한테, 아, 그게 아닌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공허한 빈소리잖아요. 그냥 하는, 그냥 이렇게 거칠어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 그런 거칠어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합니다. 그냥 만약에 오늘 시간 내에서 와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거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간 내서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딱 그 정도로 끝나야지 내가 마음이 복잡해 있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빈소리 하는 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이제 칭찬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좋을 때 칭찬한다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마음이 내가 복잡하고 안 좋은데 누군가를 억지로 칭찬했을 경우에 그게 그 사람 마음에 가서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소리하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특히 내 마음이 안 좋을수록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닿지 않는다. 이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이제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라면 이거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내 기분 관리, 내 태도 관리, 내 마음 건강 관리하셔서 늘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세미 직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